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상품입니다. 너무나 많은 Q&A가 있어서 오늘은 애터미 시너지 앰플 Q&A 특집편. 네, 시너지 앰플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먼저 조금 믹스를 해놨어요. 제가 요 본박스 언박싱을 하면서 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앰플 프로그램 받으시면 밑쪽에 저희가 버진실이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은 여기 안 붙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떼시면 딱 떨어지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이제 견본품에 해당하는 제품인데 본품 받으시는 제품에는 해당해서 설명을 조금 어려워하셔서 사용법 설명 페이지가 들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 페이지를 보고 조금 꼼꼼하게 따라 하시면 아주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총 네 가지 제품으로 이렇게 네, 0, 1, 2, 3 이렇게 코드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코어 앰플을 따로 네, 담아드렸고 병에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받으셨을 때 병에 담겨 있는 게 코어 앰플입니다. 병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네, 2, 3 제가 빼볼게요. 네, 이렇게 코어 앰플이 담겨 있습니다. 코어 앰플 보시면은 0번의 코어 앰플은 약간 점도가 되직한 형태의 코어 앰플 반투명 액상에 담겨 있고요. 이쪽에 액티브 앰플이 말라카이트 추출물이 들어있는 푸른색 액티브 앰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복합체가 들어있는 비타민 앰플이고요. 역시나 투명한 코어 앰플이 안쪽에 들어있고 이 코어 앰플 안에 멀티비타민이 들어있어요. 멀티비타민이 들어있고 저희가 이 뚜껑 안에 들어있는 액티브 앰플 안에 비타민C 파우더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코어 앰플 안에 24K 골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앱솔루트 리프팅 코드가 20%가 여기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앰플 안에 레즈베라트롤 추출물이 액티브 앰플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3번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짜 최종 마무리 최종 마무리를 하는 코드로 앱솔루트 올마이트 코드가 코어 앰플 안에 30%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액티브 앰플 쪽에 스크롤 페이트가 같이 들어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코어 앰플인 상태의 색상과 저희가 실제로 위쪽에 있는 액티브 앰플이 넣기 전 색상, 넣은 후 색상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은 피부를 다듬는, 기본기를 다듬는 앰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뒤쪽으로 갈수록 고기능성이에요. 뒤쪽으로 갈수록 고기능성이고 이것들을 충분히 피부에 흡수를 시킬 수 있게 피부 기본기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수축필름을 제거를 하시고 위쪽을 캡을 꽉 누르셔서 엄지손가락으로 꽉 누르셔야 됩니다. 딱딱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위쪽에 있는 말라카이트 추출물을 비롯한 액티브 앰플이 딱 쏟아져서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믹스를 해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되게 되직했던 내용물이 이렇게 물러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물러지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액티브 앰플이 들어있는 뚜껑은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시고 여기에 같이 동봉을 해드리는 저희가 패키징 내에 같이 동봉을 해드리는 종이는 저희가 유리이기 때문에 유리를 보호하려고 끼워드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같이 붙어있는 유리 보호관을 제거를 하시면 이렇게 라퍼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얘를 이쪽에다가 체결을 하셔서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라퍼로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이렇게 해보시면은 안쪽에 굉장히 다량의 오일이 안정화되어 있는 오일 캡슐이 보이세요. 근데 얘가 무너지는 느낌 없이 그냥 이렇게 손으로 탁 치시면 바로 무너지는 요게 지금 애터미의 기술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량의 오일을 굉장히 쉽게 안정화를 했고 발림성에 전혀 거슬림 없이 굉장히 스프레드가 잘 되게 지금 안정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번은 여러분의 피부가 마이너스의 위치에 있다면 피부가 지쳤을 때는 피부가 0점까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얘가 코드가 0번인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는 0번을 쓰신 다음에 다른 것들을 믹스 매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내드리는 표준 사용 방법은 일주일 사용,
일주일 사용? 일주일 사용이에요. 근데 아마 이거를 쓰시는 기간에 좀 지겨우실 수 있어요. 0번을 내가 무려 일주일이나 써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조금 바르셔서 피부를 진정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것들과 나는 한꺼번에 바르고 싶어요 하실 때는 다른 제품을 먼저 쓰시고 0번을 쓰셔야 됩니다. 민감성의 피부는 0번을 쓰시고 다른 제품을 쓰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피부, 나는 건강한 피부일 때는 0번 전에 기능성 제품을 쓰시고 0번을 위에 랩핑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번 제품은 저희가 비타민 앰플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중 비타민 앰플과 다른 게 뭐냐면, 저희는 비타민C만 사용한 앰플이 아니에요. 멀티비타민 13종이 들어있는 앰플이고요. 지금 밑에 보시는 이 맑은 색상 있죠? 이 맑은 색상 안에 멀티비타민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 뚜껑 위에 비타민C 파우더가 들어있어요. 비타민C는 굉장히 파괴가 쉬워서 저희가 파우더 제형으로 위쪽 뚜껑에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앰플을 역시나 수축필 제거하시고 위쪽을 딸깍하고 터치시면 얘는 액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때요? 비타민 파우더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드시면은 처음엔 얘 파우더가 안 녹아서 흡사 안에 알갱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얘를 2시간 정도 놔두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파우더가 녹아서 굉장히 예쁜 노란색의 그런 비타민 앰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비타민이 녹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액상이 조금 물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믹스를 해놓은 걸 제가 한번 써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되직한 앰플 아니세요. 주르륵 흐릅니다. 주르륵 흐르는 게 정상 상태고, 이렇게 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도드라지는 차이. 나는 흔적이 좀 도드라져요. 아니면은 한창 피부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도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덜미 쪽이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여기만 뿐만 아니라 목 주변도 같이 케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꾸로 쓰면 안 됩니까?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얘랑 얘 뚜껑 믹스를 하고 싶으신 욕구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쓰시지 마시고 해당 제품 코어 앰플과 액티브 앰플은 반드시 같이 매칭을 하셔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비타민 앰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밤에 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낮에 사용을 하실 때는 1차적으로 바르시고 지금 보세요. 굉장히 쫀득쫀득하게 남아있죠? 1차적으로 바르시고 위쪽에다가 반드시, 정말 반드시 선케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선크림을 진짜 평소 바르시는 거에 두 배를 발라주셔야 돼요. 두 배를. 선크림을 얼굴 하나의 면적을 커버를 하려면 이만큼 바르셔야 돼요. 제품을 짰을 때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큼 짜셔서 실제로 두들겨서 흡수를 시키셔야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PA 뿔뿔뿔뿔 이런 내용들 다 적어드리잖아요. 그 기능성을 그대로 보시려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큼 짜셔가지고 얼굴 전체를 굉장히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실제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별로 자신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해당 제품은 반드시 나이트, 밤에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밖에 적어드리는 유통기한 중에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유통기한이 개봉 후, 믹스한 후에 유통기한이 있을 거고요. 그냥 제품 상태로,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을 때 보관을 했을 때는 조금 오래 가지만, 이렇게 믹스를 하신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믹스를 하시고 2주 안에 사용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다 쓰셔야 돼요. 2주 안에. 그리고 2주 안에 나는 다 못 쓸 것 같다 하실 때는 아침 저녁 뭐 두 번 세 번 레이어드 하셔서 다 쓰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용량이 그렇게 막 되게 많아 보이지 않지만 10ml 용량이면 일주일에 충분히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을 저희가 프로그램화를 했지만 조금 넉넉 잡아 2주까지는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얘를 오래 보관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노란색에서 주황색으로, 주황색에서 갈색으로, 갈색에서 검은색까지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능이 없는 거예요. 기능이 없는 거니까 반드시 이렇게 예쁜 노란색일 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믹스해 놓은 거랑 어때요? 지금 제품이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네네. 제가 기존의 믹스를 3일 전에 해놨던 거랑 지금 즉시 한 거랑 아마 색상이 좀 다르실 텐데, 저희의 요 앰플에 들어있는 색상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구현한 색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색소를 넣고 구현한 색상이 아니라 저희가 기능성 추출물을 넣고 혹은 기능성 파우더, 기능성 성분을 넣고 구현한 색상이기 때문에 색상이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천연물이잖아요. 그죠? 그 색상 편차가 조금 덜 진하고 더 진하고에 대해서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천연물을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증상이라고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어 앰플 쪽에 금이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K
24K 사용하셔가지고 골드 함유라고 많이들 적어주시는데 24K라고 적어놓은 제품들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고가이실 거예요. 24K라고 적으려면 반드시 순금 24K 개런티드 된 금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박이 아니라 진짜 금이에요. 금. 그냥 금. 리얼 금이니까 금이 가지고 있는 이온성 뭐 그런 좋은 점들은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고 일단은 액티브 앰플 쪽에 저희가 레즈베라트롤을 넣어드렸습니다. 레즈베라트롤 같은 경우에 와인에 들어있는 슈퍼 항산화 성분으로 인간의 수명을 엄청나게 늘리는데도 엄청난 효과가 있고 건강에도 엄청나게 좋고 피부에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위를 꽉 누르셔서 터치시면 안쪽에 약간 갈색빛이 도는 액상이 탁 떨어져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믹스를 하시고 이 제품은 믹스하신 상태에서 바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 믹스를 해보시면 얘가 덜 녹아가지고 이렇게 갈색 유효 액티브 성분들이 뭉쳐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믹스를 해주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즈베라트롤도 안정화가 진짜 어려운 성분이에요. 왜냐면 안정화도 힘들고 이 액상을 전체에다가 저희가 성분을 일정 이상 녹여서 넣기가 되게 힘들어요. 화장품 안에. 애터미 시너지 앰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효능 성분을 진짜 많은 양을 녹여드렸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밖에 못 녹이는 걸 진짜 이만큼 넣어서 녹여드린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저희의 기술력이 담겨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침, 저녁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비타민 앰플 아까 바른 제 아직도 손등이 아주 그냥 윤기가 잘잘 흐르죠. 여기에다가 같이 매칭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해보시면 비타민 앰플은 조금 쫀득쫀득한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굉장히 실키한 마무리가 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촥 부드럽게 그냥 촥 퍼지거든요. 금도 바를 때는 저 금 다 어디 가지 하는데 실제로 다 쪼개져서 피부에 이렇게 착 달라붙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레이어드를 해주시면 돼요. 아침 저녁으로 레이어드를 해주시고 여기에 원한다면 이 앰플을 쓰시고 다음 스킨케어를 하지 않으시고 바로 마스크 종류를 사용을 하셔도 돼요. 다음 스킨케어 중에 아이카림 정도만 바르시고 바로 마스크를 위에다 덮어주시면 유효 성분이 훨씬 더 쉽게 피부 깊숙이 전달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정말 공을 많이 들인 코드거든요. 왜냐면 시중에 유사하게 관능이 보이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에센스에 이제 골드 조금 넣으면 굉장히 고급스럽다 보니까 10K, 14K 이런 거 넣고 골드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는 24K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이밍에 24K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골드라고 쓰는 게 아니라 24K라고 쓰려면 정말 100% 순금 24K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냥 금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금색으로 보이는 걸 넣고 골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금색이 아니라 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게 다 금이에요, 다. 다 금이고 요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진짜 아침 저녁으로 피부가 다르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화장이 정말 잘 먹어요. 아침 저녁 사용을 하셔도 되고 저녁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듬뿍 레이어드를 해주시는데 이제 모든 앰플들이 마찬가지지만 사전에 피부를 조금 이렇게 각질 제거 같은 거를 같이 해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브닝 케어를 앞쪽에 사용을 하시고 앰플을 사용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레즈베라트롤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즈베라트롤은 진짜 좋아요. 먹어도 좋고 발라도 좋고 다 좋은데 많이 넣지를 못해서 이때까지는 잘 많이 못 썼어요.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못 넣었어요. 요만큼밖에 못 넣었는데 애터미 시너지 앰플 같은 경우에는 넣기 어려웠던 성분들, 그러니까 녹여서 화장품 안에 제형으로 안정화를 하기가 어려웠던 성분들을 진짜 안정화를 맥스치로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 이제 제품 관련해서 저희가 피부 침일도 이런 임상들을 다 받았어요. 피부 침일도라고 하면은 딱 눌렀을 때 회복하는 힘 이런 것들이 탄력과 침일도에 굉장히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대표적으로 피부가 이렇게 조직이 느슨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면적도 커지고 밑으로도 처지고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색상이 너무 예쁘죠. 누르시면 스크랄페이트가 들어있는 액티브 앰플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흔드시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형보다 굉장히 되직하게 코어 앰플이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기울여 보시면 화면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흘러내리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탄성 있는 결감이 있는 그런 내용물로 변경이 됩니다. 저희가 어려운 이름을 붙여드렸어요. 미라클 리주베네이팅. 굳이 이렇게 어렵게 미라클이라는 이름도 쓰고 리주베네이팅이라는 이름도 쓴 게 진짜 피부가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안티에이징 메인 성분들이 다 들어있는 앰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액티브 앰플 쪽에 수크랄페이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수크랄페이트 역시 레즈베라트롤처럼 난용성 성분이에요. 녹질 않아요. 잘 녹지도 않고 안정화가 너무 힘들어. 그냥 쉽게 생각하면 화장품에 좋은 건 알겠는데 넣지를 못하는 성분이에요. 넣지를 못하는데 얘를 안정화를 시켜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에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피부가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 개 중에 얘 향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금방 제가 바로 현장에서 믹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얘가 저희가 기존에 이미 믹스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던 제형이에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세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고 이게 피부의 구공을 되게 미세하게 촘촘하게 채워갖고 진짜 매끄럽고 부드러운 피부를 구현을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항노화 관련 임상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클레임을 정확한 단어를 딱 쓰려면 걔에 실제로 기능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백 같은 경우에는 기미 관련한 임상을 받을 기미라고 저희가 표기를 했잖아요. 겉기미, 속기미에 대해서 유의적으로 도움이 되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조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확인을 해보시면 얼마만큼 드라마틱하게 피부가 변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밤에 정말 많은 효과를 한꺼번에 누리기 위해서 두 개를 무조건 같이 발라야 돼 하시는 분들은 2번을 쓰시고 3번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2번을 쓰시고 위에다가 3번으로 레이어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되게 이제 메가도스를 한번 해봤거든요. 의도적인 메가도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거의 5ml 단위의 양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 한 3일 정도니까 느끼겠더라고요. 아, 피부 결이 다르구나.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공이나 이런 것들이 침을도가 올라가면서 조금 덜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에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30대 후반, 30대 중후반 이상부터는 메가도스를 제가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쓰시고 충분히 쓰시라고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전 나이대, 20대 피부 혹은 20대 초반 피부, 후반 피부 이럴 때는 굳이 많은 양에 대한 메가도스를 하지 마시고 제품별로 조금 레이어드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피 스킨 부스터가 나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이 제품 스킨 부스터와 무조건 같이 매칭을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하시면서 못 쓰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스킨 부스터는 스킨도 부스터죠. 부스팅이라는 거는 더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내보내는 임상은 스킨 부스터랑 합친 임상이 아닙니다. 제품 단독 사용을 하셨을 때 이만큼까지 효과가 있다라는 임상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받았고 고지를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제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품을 스킨 부스터 전용 제품이 아니라 지금 제품을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킨 부스터랑 사용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자극 이슈나 이런 것들이 조금 크게 도드라질 수가 있어서 양에 대해서 조금 제한을 해드리는 걸로 제가 나중에는 아마 별도 사용법을 고지를 해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시너지 앰플을 단독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조금 마음 놓고 많이 사용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표준 사용법, 저희가 Q&A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표준 사용법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표준 사용에 대한 근거에 대한 사용법이고 피부의 상태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느끼시고 계시는 문제점에 따라서 제품의 사용법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대에 따라서 이제 2, 3번 코드에 아주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셨을 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피부가 있고요. 미백이 정말 나쁘다 하시는 분들은 1번 코드를 사용하셨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이렇게 믹스 매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네 가지 제품을 한꺼번에 이렇게 사용을 해야도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한꺼번에 짜가지고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네 쓰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든 제품이라서 가능하면 이렇게 하나를 쓰시고 흡수를 시키신 다음에 다음 걸 또 흡수를 시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미 나 이런 게 걱정되는 쪽에는 미백 앰플을 두세 번 레이어드를 하고요. 그리고 탄력이랑 리프팅이 걱정되는 쪽에는 2, 3번 코드를 믹스 매치를 하는 형태로 얼굴에서 부분을 쪼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해보시고 효과를 느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너지 앰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